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현재 자유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유 또한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자유 또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자유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유는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. 그런데 자유를 결국 이 상태로 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조금 전에 BMW 기사가 크러치를 많이 울렸는데 결국 나중에 자유를 뺏겼을 때는 크러치를 울리고 싶어도 울리지 못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. 가슴이 아플 사람입니다.